하나, 둘, 셋. 이번 주 제가 찾아간 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간 길은 조천은 남조로 바로 교래리입니다. 교래리 하면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토종닭인데요. 유명한 건 토종닭뿐만이 아닙니다. 맑은 물의 고장이기도 한 이곳은 초록숲이 우거져 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촬영 당일에도 사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날씨 미쳤네, 미쳤어. 습하고 덥고, 아우, 더워, 더워, 더워. 저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봐요! 우리 선생님 죽으면 안 돼! 죽은 사람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세게 때리면! 요즘 너무 허해진 것 같아. 배도 쏙 들어가고. 이거 뭔가 좀 보충할 만한 또 그런 게좀 필요한데. 그렇지! 요날이지! 딱 먹고 보신해야 되는 날! 갑시다, 혜진이! 이번 주왜 교래를 찾아갔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조천읍 교래리를 하면 닭이죠. 뚜둥, 닭. 토종닭. 닭 보양식 하면 백숙만 생각했다고요? 아니죠. 교래리에서 토종닭 보양식은 샤브샤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샤브샤브. 여름엔 이렇게 팔팔 끓는 이런 국물을 먹어줘야 힘이 또 불끈 나는 거죠. 아이고야. 좋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사장님께, 우리 대표님께 먹는 방법도 좀 이렇게 또 배워보기도 하고,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와, 네. 정열의 빨간색. 이야, 불타오르네. 네, 와, 사장님, 어디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와, 모습은 그냥 해병대인데.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닭요리를 먹으러 왔는데, 네. 지금 앞에는 지금 펄펄펄펄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지금 마늘이 아주 그 마늘도 굉장히 잘게 이렇게 갈아서 넣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조직감이 있게 그 마늘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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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여기 마늘 향이 엄청납니다. 마늘을 많이 놔야, 왜냐면 이게 지금 순수하게 닭발로만 뺀 육수입니다. 아, 닭발? 예. 닭발 그러니까, 육수. 예. 이게 닭발 육수가 조금 식으면은 또 비린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아, 마늘을 많이 넣는다. 예. 이제 끓으면 숙주나물. 이야, 그렇지. 이런 맛이지, 이런 예. 맛. 미나리. 노멀 들어가고 닭발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어 채소 맛을 더해주면 닭 육수 간, 완성입니다. 간 근이 껍질이에요. 이거는 껍질. 네. 네. 이거는 간. 하긴 이게 간이 나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직접 잡기 때문에. 직접 잡기 때문에 네. 신선해서. 네. 이거는 근이. 이거는 근이. 네. 그 모래집. 모래집. 두꺼운 닭 모래집은 푹 익을 수 있도록 미리 담가두니까 좋더라고요. 가슴살은 해놓고. 가슴살을 놓고 두세 번만 휘휘 저으세요. 아, 두세 번만. 네. 한 번, 두 번. 여기 소스, 간장 소스가 있는데요. 네. 드셔보십시오. 부드러워. 네. 너무 퍽퍽해요, 가슴살 나가요. 가슴살 아니네요. 이번에는 또 제 방식대로 먹어보았는데요.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죠? 부드럽고. 샤브샤브로 입맛을 돋았다면 다음 코스로는 토종닭 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소금 살짝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뜯어야지. 보통은 토종닭 하면 굉장히 질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녹두죠. 아니, 녹두 너무 맛있어.
보통 백숙에서는 찹쌀을 넣어 죽을 써서 주잖아요. 여기에서는 녹두죽을 주더라고요. 녹두는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고소해. 땀난다. 여름엔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닭이 보약이다. 여러분, 닭 먹고 힘내세요. 아유, 오늘도 김이 간다 늘어. 어우, 뜨거워. 피디님, 아유, 편의점 좀 가서 좀 물이라도 한 시원하게 마시고 갑시다. 아우, 이온 음료라도 좀 사줘, 좀. 아우, 너무. 아우, 몰라. 우와, 문제없어. 근데 이 마트에서 왜 이렇게 짜장면 냄새가 나지? 구수한 튀김 냄새가 나나? 어? 달달한데? 일단 좀 앉아서, 이거 중국집인가 봐. 앉아서 메뉴판 좀 봐야겠어요. 자, 군만두, 옛날 짜장, 탕수육. 아이, 목마른 게 다 없어졌네. 시원한 냉우동 한 그릇 주세요. 요리리에 토종닭집만 있다는 생각은 그만. 지친 여행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냉우동과 중화 요리들입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시켰어요. 갈증은 냉우동으로 풀기. 뜨끈한 토종닭으로 몸보신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원한 냉우동으로 무더위를 떨쳐내볼까요? 살얼음 동동 띄운 풍미 깊은 육수를 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면발. 이곳만의 반죽 비율로 뽑은 탱글탱글한 생면이 식감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쫄깃쫄깃해 보이죠? 생면이거든요. 드시기 전에 사장님 부르고 그럴게요. 네, 먹으면서 바로 그럴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런 맛집이 또 숨어져 있었네? 응? 아유, 참. 일단 사장님에게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여쭤볼까요? 물도 유명하고, 닭도 유명하고. 그렇지. 이 특과거리야. 네. 토종닭 특과거리. 그렇지. 그럼 토종닭을 해야지, 왜 이걸 해줘? 난 토종닭도 해보고, 일반 음식도 해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생각한 게 중국집. 중국집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 맞네. 이렇게 이게 코스 요리로 닭 그래. 이거 쫙 푸짐하게 해도 먹는 것도 좋은데. 네, 그렇지. 간단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오름도 한번 갔다가, 휴양님도 갔다가 그렇지.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먹은 거라. 우리 집에 왔당 짜장면 먹고 토종닭도 먹고 토종닭 먹으러 왔당 우리 집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이 집은 무조건 들려야 돼. 다 골고루 그렇게 서로 상생하면 사는 거지.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 집만 잘 때도 안 되지. 맞아게. 토종닭도 잘 되고 중국집도 잘 되고. 맞아게. 짜장면 집에 빠질 수 없는 탕수육인데요. 이게 바로 제주 흑돼지 등심으로 만든 탕수육입니다. 아니 고기. 와, 고기 너무 좋다.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구수해. 꿔바로처럼 이렇게 그 쫄깃쫄깃한 그 찹쌀 반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쫀쫀한 느낌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술까지 시원하게 줄 냉면까지. 야, 이거 막 싸운다, 싸워. 아이고야. 달콤한 이거. 이건 진짜 여름이지. 난 네가 좋아. 넌 내가 좋니? 깨물어주고 싶어. 네, 여러분, 여기 조천읍 교레리 남조로에는 굉장히 걷기 좋은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한 40분 정도의 코스로 제주의 숲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짧고 간단히 제주의 숲을 즐긴다.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한여름 무더위도 물리치는 보양식과 시원한 음식, 그리고 휴양림에서 즐기는 숲속 산책까지
교레리의 조천은 남조로를 찾아 여러분도 이 여름 즐겨보세요.